모두들 터라입니다. 오! 시네탑 애니메이션이 2기 제작이 확정이 됐습니다. 화이팅! 네, 시우 작가님이 연재 중인 웹툰 뭐 설명이 여기선 필요 없겠죠 더 이상. 그럼요. 네, 시네탑이 애니메이션 2기 제작 확정을 짓고 북미 최대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플랫폼 크런치롤에서 크런치롤 엑스포라는 걸 열어요. 네네. 여기서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. 야, 얼마나 멋있었을까. 이 트레일러가 한 1분 40초 정도 가량이에요. 네네. 여기서 내용은 이제 1부 시즌 1이 끝나고 홀로 탑을 오르게 되는 밤의 이야기가 다뤄질 것이다 라는 네. 걸 엿볼 수 있는 그럼 웹툰을 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 얘기죠. 그렇죠. 근데 그게 움직인다.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. 그게 얼마나 큽니까. 그럼요. 그리고 티저 포스터를 보면 역시 자황난 얘기가 나올 것 같다.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아직 제작사나 방영 일정, 뭐 플랫폼, 당연히 크런치롤일 것 같지만 글로벌은 이런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. 그래서 그만큼 이제 또 다른 애니와 작품들 갓 오브 아이스크리랑 노블레스 시즌2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일단 뭐 얼마 전에 시우 작가랑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. 네네.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거의 보지 못해요 바쁘니까. 네, 뭐 그렇죠. 엄청 바쁘신데 가끔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데 그때 제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다짜고짜 축하한다 이러면서 연락을 했을 텐데 형이 미안해. 이 시우 작가님이 그 편지를 쓰셔서 공개하셨어요. 시우 작가님도 너무 두근거린다. 아 그럼요. 빨리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. 시우 난 너도 보고 싶다.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. 시네탑 애니메이션 2기. 네.